여러분 안녕하세요. 딱지네 시골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화면에 보이는 시클라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클라멘은 영어로는 사이클라멘이라고 발음을 해요. 즉 중세 라틴어 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식물입니다. 왜 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구근 식물이에요. 구근인데 이 구근이 원 모양이에요.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시클라멘 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을 붙게 된것 같아요. 늦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부족하고 또 기온이 내려가서 대부분의 식물이 개화를 하지 않죠. 그런데 어떤 일부 식물들은 기온이 내려가야 꽃을 피우는 것들도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식물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시클라멘이에요. 그래서 이 식물은 조금은 그 삭막할 수 있는 늦가을, 겨울을 화사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. 이 꽃은 앵초과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이에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식물을 한번 꽃을 보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꽃을 볼 수가 있는 단연생 식물입니다. 그래서 잘 보관만 하시면은 매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식물은 가을부터 겨울 내내 꽃을 피는데요. 저의 경우 이 흰색 이 식물은요, 작년 5월까지도 꽃을 제가 봤어요. 최적의 온도는 뭐 16도에서 20도 정도인데요. 5도 이상이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웁니다. 햇빛은 강한 햇빛보다는 은은한 햇빛이 비치는 장소가 참 좋아요. 그래서 거실 창 쪽이나 뭐 발코니 같은 곳에서 키우시면 좋고, 반음지, 반양지 에서 키우면 좋겠습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통풍이 물론 이 식물도 잘 돼야 됩니다. 이 화면에 보이듯이 이 꽃은 한 가지 색이 아니라요. 왼쪽은 분홍색, 그리고 오른쪽은 흰색과 이 분홍색이 같이 섞여 있는데 꽃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그 색깔별로 다양하게 키우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꽃을 이렇게 피울 때는 많은 영양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꽃을 피우면 비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주고요. 이 액비료,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액비료를 1리터 물에 하나 타서 저는 주고 있습니다. 식물이 많다 보니까 그 식물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비료를 맞춰서 주기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액비료를 주고 있는데 식물들이 이렇게 다잘 자랍니다. 이 꽃이 이렇게 피우고 지고 하는데요. 저는 시든 꽃은 꽃대를 좀 잘라줍니다. 제거를 해주는데요. 이 식물의 꽃대를 제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잡고 앞으로 당기면 안 되고요. 비틀어야 합니다. 옆으로 비틀면은 아주 잘 제거가 됩니다. 씨앗으로도 이 꽃은 번식이 가능해요. 번식이 가능한데 만약에 씨앗으로 번식을 하고 싶으시면은 꽃이 지고 난 후에 둥그렇게 씨방이 생기거든요. 그럼 그 씨방을 제거하지 말고 그냥 두면 저절로 봉숭아 꽃씨가 터지듯이 그렇게 터져요. 그러면 그 터진 자리에서 스스로 이렇게 싹이 납니다.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할수 있는데, 저는 그 사람이 출산하는 것처럼 이 식물도 꽃 피우고 씨앗을 맺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영양분을 소진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씨앗으로 번식을 하지 않고 그냥 꽃이 시들면은 그때그때 바로 제거를 해줬어요. 물을 주는 것은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히 관수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습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. 시클라멘을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면 관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물을 위쪽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물을 부어주는 것을 저면 관수라고 하는데요. 저는 이 시클라멘처럼 물 주기가 쉬운 식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보시면 저면 관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구근이
물에 많이 오랫동안 닿게 되면은 썩어요. 이 구근이 썩으면은 이 식물은 죽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식물을 오래 키우고 싶으면은 저는 이 저명관수 안 하고 그냥 위에서 물 부어주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매년 꽃을 이렇게 잘 피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클라멘을 식물, 그 화분에 심으실 때이 둥그런, 화면에 나오는 이 둥그런 부분이 밖으로 나오면은 굳이 저명관수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,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. 저는 그냥 위에서 물 부어줘요. 그래서 꼭 심으실 때저 둥그런 부분을 밖으로 빼시고, 또이 식물이 정말 키우기가 쉬운 것이요. 물이 부족하면은 순간 꽃과 잎이 아래로 다 처져요. 꼭 죽은 것 같지만은 그때 빨리 물을 주면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는 아직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미고요. 그다음에 잎과 꽃잎이 다 아래로 처지면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빨리 주면은 신기하게도 다 위로 올라갑니다. 여름에는 휴면을 해요. 꾼이 이제 휴면을 하는데 아무리 물을 줘도 누렇게 잎이 변합니다.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처지면서 말라가는데, 그러면은 그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, 특히 장마철에는 물을 주지 마세요. 물을 주면은 이 구근이 썩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다시 소생이 안 되니까 그냥 장마철에는 완전히 건조시키고, 저는 장마철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줬어요.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.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가을이 되면은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겨울 내내 꽃을 피웁니다. 작년에 제가 5월 달까지 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. 식물 하나 구입하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꽃을 보고, 또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해마다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왼쪽에 작은 옹기에 심은 것도 안쪽에 구근이 둥그런 걸 보이시죠? 이렇게 구근을 위로 빼시고 이것도 위로 빼시면 됩니다. 지금 이쪽에 있는 식물은 아직 꽃이 많이 피지 않았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꽃대가 저 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겨울 내내 화사하게 볼수 있는 식물이 시클라멘입니다. 그러니까 가격도 화원에 가시면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그러니까 좀 삭막하고 칙칙한 겨울을 화사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시클라멘이니까, 한번 여러분들도,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시클라멘 키우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. 매년 화사하게 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옹기는 굉장히 작은 조막단지인데요. 시클라멘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옹기에 심어도 예쁘더라고요. 또 오른쪽은 토분에 심었고, 왼쪽은 옹기에 심었는데, 저는 이 옹기에 심은 이 시클라멘이 굉장히 마음이 가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시클라멘 키워보시고, 겨울을 화사하게, 이 꽃, 향기와 빛깔처럼 화사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딱지네 시골집이었습니다.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